꽃과 너무 예쁘다. 보라 보라 꽃. 어머 어머 나비 봐 나비 봐. 박쥐야 나비야. 와 씨. 대박이다 여기. 아니 귀 정도. 야 저기 오신 거 같은데? 어? 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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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. 오신 거 같아. 맞다. 야 이거 의자 정리를 좀 하자. 야. 이걸 좀 빼고. 이쪽으로. 아니 이렇게 여기 그,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. 손님을. 따다다다. 그래.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. 저기가 그래. 제가 저거 그래. 받아서 들고 오겠습니다. 아니 이게 그늘이라. 아이고 고고. 국민. 예스. 야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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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먹을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예뻐졌네. 안돼 방해했잖아. 세민 안녕하세요. 아유. 아니. 네 안녕하세요. 와 진짜 작살이네요 여기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야 몸 길 오셨네. 선배님 진짜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. 와. 아주 앉으시던 대로.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원래 가운데 앉으시. 원래 에이, 원래 손님은 왕이거든. 아이고 선배님. 와. 그리고 또 특히나 또 뭐. 어 먹을 거 많이 가져오면 또 더 왕이고. 아, 아 먹을 거 좋아하시나. 아니 저거 저거 이, 은으로 된 거. 뭐 오자마자 갑자기 저거. 은으로 된 거. 어, 그, 어 그거 그거가 다과로 우리 이따 차 마실 때 하려고 그랬는데 아. 양갱이에요. 양갱 나 진짜 좋아해. 어 진짜 엄청 아, 맛있는. 정말 별걸 다. 야 고급지다 벌써. 예쁘죠. 야. 아 이게 양갱이 다 다른 양갱이네요. 그렇사옵니다. 단호박 양갱이고 밀크티 피스타치오 쌍화차 양갱도 여기. 쌍화. 야 서울에서부터 사 왔어 이거를. 그럼요 선배님. 이 몽기를. 그럼요 이거 지고 왔죠. 야. 자 아까 네가 준비한 그 누나 야, 커피, 그 커피. 네 커피. 빨리 시원하게. 어. 아니 아니. 아니 선배님 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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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지어 나는.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. 아, 그럼 영어. 아, 카페인을 못 마셔가지고. 아, 네, 맞아요. 아, 선배님, 선배님 카페인 괜찮으세요? 나는 뭐, 뭐. 아무 상관 없으시고, 뭐, 선배님은요? 카페인. 커피 안 마셔요. 어, 커피는 안 드시고, 차, 카페인은 괜찮으세요, 그런 건?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. 그냥. 되게 예민하신 분들. 네, 맞아요. 카페인, 내가 커피 안 먹는 이유가 이뇨작용 때문에. 이뇨작용. 카페인이, 카페인이 그런 거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센서티브. 첨가제 같은 거 안 들어가지고 금방 먹어야 된대. 그래서 그러, 이게 저번에 건강식이네 완전히. 맞죠. 야 응? 아무리 후배님이 사오셔도 잘 아니. 먹겠습니다 하고 뭐 얘기라고 아니 편에서 볼라 그런 거예요. 형님 단호박 양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호박이 진짜 들었어요. 선배님은 약간 중후한 느낌. 예 네. 통파지 통파지 들어가 있는. 와, 딱이다. 들어있는. 그 우리 막둥이 밀크티? 예스. 아, 이미지. 예스. 아, 이미지가. 잘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너무 맛있어. 아니 원래 양갱이 되게 달고 막 찐득찐득하고 얘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호박 같아. 오, 진짜 밀크티. 그치? 아 근데 선배님 진짜 여기 완전 무릉도원이네 무릉도원. 진짜 어떻게 이런 데를 찾으시지? 밥 먹었어요? 밥? 식사는? 밥이 오면서 먹었어요. 오면서 아, 대충 먹었어요. 뭐 좋아해요? 뭐 좋아하는 거? 뭐 좋아해요? 전 다 좋아해요. 젓갈 종류 혹시 좋아해요? 좋아해요.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, 집에서 그러면. 젓갈을 담갔거든요.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. 초등학교 때 하, 막 집에서 왜 이런 냄새가 며칠째 빠지지도 않고 이걸 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그 맛이 안 나지. 그래서 여기 영동에 또 유명한 게 토굴 젓갈. 동굴이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하잖아. 그래서 네, 젓갈을 네. 거기다가 담아서. 숙성. 그렇지, 그렇지. 젓갈에 또 맛있는 게 보쌈이 맛있잖아. 딱 해서 젓갈에다가 또
야채 같은 거 사서 밥 고실고실하게 해서 딱 먹으면 또. 우와! 우와! 진짜 쩐다. 와! 야, 색깔이 되게 뽀해. 와. 우리가 하는 이렇게 돼요? 아유, 그 사람아. 말해 뭐해. 뺨땡이 맛이 뺨땡이. 진짜 뺨. 긴장하세요. 여기서 이거 예술이 지금. 와. 진짜 최고의 맛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. 잘 먹으니까 좋다. 진짜 그렇죠. 너무 진짜 명예가 합류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이 박근혜 집 너무 좋아하고 아 진짜 저 프로는 좀 오래 가면 좋겠다 했는데 명예가 막대로 간다고 해서 예, 이런 거 캠핑도 좋아하고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. 아니 얘가 선출인 거 아세요, 선배님? 얘 선수 출신이에요. 무슨 선수? 태권도. 아,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. 운동해가지고. 태권도. 태권도랑 축구도 하고. 축구도 하고. 너 아까 뒤돌려차고로 회축으로 맞을 뻔했네 얘한테 저거 할 때. 누구 뭐 운동 안 했는 줄 알아? 아니 아까 한현 씨 오기 전에 명희가. 되게 털털하다. 저요? 그렇지. 근데 지금 진짜 털털하신 것 같아. 많이 부담 먹고. 아니, 근데 선배님 저는 털털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내가 방금 전에 털털한 걸 느낀 거는 네. 저 아까 그 기계? 네. 거기다 다 때려놓고 끓이기만 해라. 때려놔라. 이런 표현들이. 그리고 전 털털하다는 말을 살면서 진짜 한 수천만 번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털털한 게 뭐지? 약간. 그러니까. 와, 씨, 그림이네, 그림이야. 와, 진짜 작살이네, 여기.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보통의 노래 되니까. 약간 이거 화투짝 같은 느낌이 돼. 화투짝. 화투짝. 돌잔치. 딱 좋을까, 진짜. 거리굴전. 챔지름 쫙 해가지고. 근데 그거는. 그것만 있어도 돼. 그것만 있어도 돼. 바보라. 성환이 무슨 형이세요? 나도 쟤하고 똑같아. A 형이세요? 둘 다. 아닌 척하는 A 형이시구나. 거의 뭐. 선배님 실례지만 고향이. 인천. 에? 인천. 우린 입금만 되면 전라도, 경상도, 충청도 다 되지 입금만 되면. 근데 선배님은 전국 팔도에 다 있으신 거예요? 다 서울역에서 만났지. 연극 같대. 아 진짜로요? 아니지 그래서. 이 나이에. 형 지금 이게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 쌍화 양갱이거든요. 너 몇 개 먹었어? 하나. 나 하나. 형 저는 원래 양갱 안 먹어요.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, 진짜. 농담 아니고. 아, 진짜로. 아니, 맛있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. 좀 반. 형, 나 네 개 먹었어. 나 네 개 먹었어요, 네 개. 야, 이럴 때 진짜 법만 없었으면 좋겠어. 법 없으면 저런 애들 벌써 죽었어. 내가 먹여가지고. 찐친이다, 찐친. 어우, 더워. 형 반팔을 잘 입었다. 엄청 덥죠. 와 여기는 예능실 있나 봐요. 아니 방세형한테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거야? 형. 약간 다시 무섭네 다시. 약간 이제. 거의 나왔어. 거의 나왔어. 왔어. 오케이.